자, 이번에는요, 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탄소 중립이 화두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재생에너지인데 오늘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재해를 뉴스로 접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위기 속에서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흐름에 발 맞춰서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일 텐데요. 발전 수익은 주민들과 나누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이도록 한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차가운 겨울 날씨마저 청정하게 느껴지는 이곳. 강원도 태백의 찬바람을 맞으며 저 멀리서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이게 누구죠? 뭔가 신나 보이는 몸짓이 발걸음이 잔뜩 신나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생생 정보마당의 전 MC 가수 정혜진입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저는 강원도 태백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태백에 나온 이유. 잠시만요. 네. 뭔데요? 뭔데요? 짜잔! 여러분, 바람개비. 어머, 바람개비. 예쁘다. 이 바람개비가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오랜만에 보는데요, 바람개비. 네. 어머. 어우. 너무 신이 나셨어요. 네. 바람개비를 들려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바람개비와 함께 도착한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스스로 풍력 발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에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본인의 에너지가 이미 네. 에너지 사업을 하고 계신 느낌. 이 바람개비를 날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바람개비와 똑같은 것들이 많은 이곳. 이곳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여기는 태백 가덕산입니다. 가덕산에 태백 가상 풍력 발전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2호기입니다. 해발 1200m의 가덕산 고지엔 총 12개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약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2020년 말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저 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긴 것 같아요. 네네.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높이는 117m입니다. 네, 한 40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40층이요? 네. 우와. 근데 저 궁금한 게 얘는 이렇게 바람이 불면 알아서 이렇게 슝슝 돌아가잖아요. 네네. 발전기들도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돌아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람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서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풍력 발전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네. 올라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넘치세요. 올려다만 봐도 아찔한 풍력 발전기. 지금 여기 말씀이시죠? 저기 올라갔다고요? 네? 에이, 아니겠죠. 여기 올라가고? 네네네. 제가요? 네? 네네. 리프트도 있고 네. 계단도 있습니다. 저는 5층에 살아서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아, 이게 엘리베이터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엘리베이터요? 네네네. 뭐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생생 정보원아, 나는 지금 여기 아니, 갑자기? 저는 그것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안전한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죄송한데 이번엔 사양할게요. 네. 하지만 곧 올라가 있겠죠? 풍력 발전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발전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니 벽면을 꽉 채운 모니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가덕산 풍력 1호기부터 12호기까지 생산된 전력을 통제하는 통제실입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는 잘 돌아가는지, 전기는 잘 만들어지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순시로 바뀌고 있는데 네. 1메가와트를 생산한다고 할 경우에 300세대 정도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20대가 6천. 아, 6천 가정이? 네네네.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자연에서 전기를 공짜로 그냥 얻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람만 세기만 불면은 네. 저희들은 뭐 친환경 네. 에너지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풍력 발전기는 소나무 1,800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와. 1년에 무려 온실가스 4만 2천여 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네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그건 뭘까요?
전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직원분들이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자동화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인원은 저희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채용한 분들은 전부 다 지역 인재로서 채용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직원 채용을 통해 태백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건데요. 이것이 바로 풍력발전소가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발전소에 바로 취업했다는 이태희 씨. 올해로 근무 3년 차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담당하신 업무가 어떤 건지 여쭤도 될까요? 저는 지금 저희 풍력발전 단지의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아유, 제일 중요한 일하고 계시죠. 네. 에이스, 에이스. 금액이 막 큰 숫자들이, 굉장히 큰 숫자들이 큰 돈 많지셔서 부럽습니다. 풍력발전이 들어오게 되면서 채용을 이 지역에 계신 분들로만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지 않는데 이 회사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정말 항상 기쁘고 좋죠. 전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최대진 씨. 이분 역시 발전소에서 일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역 발전에 많이 이바지하는 것 같고 제가 그 발전기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입장으로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그것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바야흐로 탄소 중립 시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에게도 재생에너지 발전이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주민 상생입니다. 2016년에 최초로 발전 허가를 취득했어요. 그 과정까지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과 의견을 소통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뭐 복지시설 지원 또 현지인 우수인력 채용 등 다양한 혜택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늘 시와 주민과 우리 회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소.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주민 참여형 사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국민 참여형으로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 앞에 있는 풍력발전기랑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예. 제가 여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예, 맞, 잘 찾아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저희들이 여기 산 지가 송가대 한 7대를 살았어요. 와. 요즘 뭐 저 친환경 에너지 생산도 풍력이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는데도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이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그 지역의 천연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니 지역 주민들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펀드 형식으로 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도 선뜻 목돈을 내어 투자를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분이 주민 참여형 사업에 기꺼이 동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풍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이익이 높고 또 친환경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마다 한 번씩 어떻게 분배가 좀 되는 건가요? 분기별로 자동으로 입금 통장에다가. 우리 아버님은 또 소득을 내신다고 하니까 네. 혹시 그 들어온 통장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예요? 예. 여기 진짜 있네요. 눈이 커지셨는데요? 불안정한 주식 투자나 저금리 은행 이자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금액이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또 가정에 이런 조그마한 또 재미가 있네요. 아, 그럼요. 그럼 아버님 그 돈으로 뭐 하세요? 보탬이 많이 되죠. 애들 오면 또 용돈도 주고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주도 한잔 하시고. 약주도. 그렇구나. 예, 예. 이곳은 발전소 인근의 또 다른 마을인 원동마을.
이 마을 역시 풍력발전소와 상생하면서 마을의 많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무 식재 작업은 물론 여러 편의시설들이 설치된 건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장님, 예. 그 제가 듣기로는 네. 발전소도 공유 말고도 공동시설을 좀 많이 지원해줬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가물고 이래가지고 겨울에 얼고 이러니까 물도 달리고 그래서 가덕산 풍력에서 상수도 사업을 이제 집에 들어가는 상수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상수도가 들어온다니까 네. 마을 주민들도 반가워해요. 우리 마을에 한 2년 전에 네. 정자가 2개하고 도로에 입학나무 110그루인가 18그루 정도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면 이제 아름답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쭉 통장님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네. 주민분들과 이제 풍력 발전이 좀 같이 공존, 상생하고 있다? 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풍력 발전 들어서면서 우리 풍력 발전과 우리 마을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 상수도 시설도 마을 집집마다 연결되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기 없는 세상 짐작이 가시나요? 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람처럼 자연에서 돈 들이지 않고 전기를 얻는다고 하면 우리도 탄소 중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연 자원으로 전기를 만들어 환경도 지키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익을 공유해 삶의 보탬이 되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의 밝은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저도 여행 가서 풍력 발전기를 보면 멋있다, 네. 풍경 예쁘다 이런 생각만 했지 저렇게 의미 있는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요즘 찬바람이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풍력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견디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도 지키고 수익도 나누고 아주 사연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